어마어마하거든요. 아유, 피하는 슈팅 일구 사이 하는 기분이라니까. 정말 온 우주의 그 집중력을 네. 살려야지만 특패는 살 수가 있거든요. 저 특패는 아마 집에 가자마자 일구 사이부터 연습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니다리 만나면 잘 피해야지 이러면서. 네네. 아, 네. 막 던지는 거죠? 그냥. 아, 레넥톤. 아, 레넥톤 지나간다? 아, 어쩐지. 아, 레넥톤 지금 뭐 죽은 거 아니죠? 아, 막 맞고 죽은 거 아니에요? 레넥톤. 어? 아, 한 번 맞고 죽었네. 어? 살아있네? 아, 빠르게 이동했구나, 바텀으로. 그럼요. 맞아가지고. 거기 철철 흘리면서. 레넥톤이. 그렇구나. 아, 역시 미니맵 잘 보시네요. 아, 그럼요. 아. 아, 라인프 시력은. 아, 그냥 발가락으로, 여러분. 아, 대충 하면 대충 해도 되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특별 왜 죽었습니까? 아까 재창이 스쳤어요. 스쳐가지고 네네. 응급치료를 못했구나. 덧도 밟고. 그럼요. 청춘의 덧. 아, 명작이죠? 명작이에요. 이종원, 널 부셔버릴 거야. 아, 거기 잘 보시면 널 부셔버릴 거야. 널 부셔버릴 거야. 그래서 니달리 패시브가 부시해서 부시해 가면 그렇죠. 그 부시가 바로 제가 실제 니달리 판매를 위해서 준비했던 정글 기행에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였냐? 부시맨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부시맨들의 희망이 사실은 부시 대통령이에요. 아, 그럼요. 조지 부시. 그렇죠. 조지 부시. 네. 네. 조지고 부시고. 네. 굉장히 LOL에서 나온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어떤 주요 인물들의 그 어원들이 네. 다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시 대통령 다 겜덕이에요. 네. 아마 오바마도 네네 야! 다이브 하자고 할 때 그렇죠. 야! 오바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아, 에이 다 일부러 빗나가게 해도 또 못 잡네 네. 이거를 에이 아 적당히 하세요. 안 되죠. 맞으세요. 아, 또 도망가는 거 봐. 에이 이거 죽어 죽었죠 이거는. 아, 그럼요 너무 일방적이라. 아, 고시래! 고시래 네, 고시래 아, 제가 여기서 사실은 원래 늑대 기능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제가. 네, 늑대 기능을 못했어요. 네네네. 도마뱀 기능이 아직 탑재가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네네. 전장이 안 좋았네요. 그러네. 늑대가 아니고 그리고 골렘이라서. 네네, 그니까. 저 워잉 캐스 때 저기서. 워잉이면 저기서 숨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을 수가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아쉽네요. 네네네. 늑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좋습니다. 너무 흥하는데요? 아, 그니까 제가 너무 뭐냐. 한 번에 팍 죽어버리면은 핵창의 데미지가 얼마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럴 수 그걸 있죠. 조절하기 위해서 좀 템포를 제가 맞춰봤습니다. 네, 여성용 순기능면 템포. 네. 아, 네네. 미드 가시고요. 가야죠. 아, 이런 동안 스택이 다 쌓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몇 스택 지금? 아, 이미 꽉 찼죠. 아, 벌써. 네네네. 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럼요. 우리 꽃이 나온 유승호 씨의 명언이었죠. 굉장히 명언이에요. 네네. 지금 군생활 뭐 잘 하고 있겠죠. 잘 하고 있죠. 조교로. 네, 조교 이기자 분 조교로 파사.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날 가두어둘 순 없어 소원사. 또 조교하니까 우리 또 조규남 씨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조규남 씨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잠깐 네네네 조규남 뭐 없어? 조규남 누구예요? 조규남 씨 몰라요? 아 뭘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아 예. 저도 몰라요 사실. 이번 기회 알아가면 되죠. 아 차차 알아가면 되죠. 그럼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분인지 한번 제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 함께 차차차. 네. 여기가 이렇게 안 넘어진다는 걸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네. 이게 덫의 데미지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요렇게 발로 그냥 덫의 딜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아우 빡쳐! 네네 이렇게 아, 네네네 네, 이렇게 잡는 거죠. 가끔 이렇게 또 연기도 해줘야 네네 아 이거는 못 잡죠. 니달리가 니달리가 괜히 도망자가 아니에요. 아 맞았네 그럼요. 즉각적 쓰레쉬. 네, 지금 뭐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뭐 이쯤에서 한번 또 저희 제품 기능 설명을 서 있으면 돼요 그냥. 네.
느낌자입니다. 아 그럼요. 어, 여자친구랑 이럴 때 잠깐 카톡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아쉽게도 여자친구는 저희가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여자친구 스스로 만들. 굳이 뭐 원하시는 분들은 애니 사셔서. 네네. 여자친구 인양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복김처럼. 네. 바로 드래곤 먹고요. 뭐 니달 정글의 왕 니달리 앞에서는 용도 뭐 한나 미물에 불과하죠? 그렇죠. 용은 어차피 실존 인물이 아니고 네네. 니달리는 사실은 뭐 아프리카 가면 널려 있지만 저희가 그 널려 있는 그 니달리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렇죠. 능력치를 가진 니달리 모셔와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니달리가 아니에요. 보통 니달리가 아니에요. 고수는 진품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KBS 진품 명품에도 의뢰를 해서 네네. 실제로 1억 이상의 감정가를 네, 받아낸 바로 그 니달리입니다. 네, 바로 아, 그 전력이 있네. 그렇죠. 아, 복싱 조합 좋은데요? 뭐, 적들은 뭐 접근할 생각도 못하죠. 네. 아 네? 날씬해? 뭐? 이야 너무 센데요 근데? 이거 패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곧 사실 패치 예정입니다. 와 이거 챔스 결승에서 이거 만약 정준이가 보면은 니달리 하라고 하겠는데? 아 그럼요. 니달리 하겠는데요 이거? 고전파 니달리 하겠는데? 아 그럼요. 아 이렇게 센데 안 할 리가 있나? 아이 젤리 따위야 뭐. 빠라빠라는 안 되죠? 안 되죠. 쓰레시 체력 보세요. 쓰레시 뭐 별거 맞았습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등을 보이네. 이걸 못 넘기네. 이걸 못 넘기네. 네 넘기죠. CS도 먹어주고요. 네 그럼요. 네. 저는 CSI. CS가 제 거란 뜻이죠. 그렇죠. ICS가 아니라. 그럼요. 이렇게 억울로 좀 빼주면은 신지드가 아래서 알아서 마무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충분히. 아,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니. 네, 이러니까 NLB 광탈을 하죠. 아, 정말 정신 못 차리네, 신지드. 아, 이제 좀 힘든 감이 있으니까는 지팡이 하나 짚고 가야죠. 네네네. 어, 스텝 뭐 다 쌓았기 때문에. 네네. 다음 템 이제 그 대천사의 나오면은. 오,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때부터는 아쉽게도 제가 아까까지 이제 창 데미지를 좀 조절을 하느라 일부러 어. 맞추지도 않고 템도 좀 천천히 뽑고 이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진짜 왜 핵창인지 여러분께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인가요? 바로 이야 뒤에 아, 있던 그렇죠. 아 어, 지나가던 레넥톤. 네 레넥톤이 맞았어요. 꼭 레넥톤은 맞... 이상한 데 지나가. 그러니까 좀 보이게 지나가든가 봐주려고 해도 그 레넥톤 좀 그만 좀 맞지. 자꾸 레넥톤이 대신 맞아주니까. 네. 아 그거 참. 아 그거 참. 네. 열파 참. 이름하여? 아 이거 못 잡죠. 아 안 되죠. 전멸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에이 이거 이석이 얼마나 빠른데 못 따라와요. 예. 네. 맞아도 뭐 도망가고 힐 한번 받고 무빙하고 아 그럼요. 아번 죽어주고 네네. 이런 거는 또 아 그렇죠. 그동안에 여기서 메인 딜러를 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 적들은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됐죠. 네. 완벽한 설계로 인한 승리. 네. 이야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네. 아고 도망가죠. 참 아고 참 아고 참 이야 멀리까지 이렇게 아고 참 끝났네요. 꽝 이야 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니달리가 만들었죠. LOL 시스템이 저의 어시스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돈이 애매하네요. 네네 애매 없죠? 예. 네. 갑니다. 이제 또 뭐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신 기능 아, 같은 거 다 아, 보여주세요. 아무나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 보여주세요. 아 그럼 다음 기능 제가 한번 잠시 후에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넘어보시죠. 여기 한 번은 성공해야죠. 아 이쪽은 아니죠. 어디죠?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아 너무 쉬워.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넘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발가락으로 해도 되는 무좀의 특효야. 네.
아, 이 W 이렇게 뛰어넘기가 네. 너무 좋아요. 이속도 빠르고. 그럼요. 조지 부시. 네. 어, 라인 푸시업도 좋고요. 미녀들이 뭐 정신 못 차려? 아, 정신 못 차리죠. 정글의 여전사 니달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AP 지금 니달리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던지기 부분 1위입니다. 아, 이거 딜이 어마어마하죠. 뭐 대포 미니언이 지금 뭐 원콤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 바텀이 아직도 안 밀었네. 어, 이거 이길 텐데 그냥 이기죠? 아, 그럼요. 그냥 이깁니다, 이거. 이야. 그냥 치사...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이기면 재미없는데, 코르키가 치사하게 네네. 순간적으로 에디터를 불렀어요. 아, 저 전화 안 썼잖아요. 안 썼잖아요. 일부러 안 썼지. 아, 일부러 안 썼지. 1대1 승부를 포기한 순간, 저는 거기에 더 이상 응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힐도 안 썼으니까. 아, 그럼요. 다 안 썼어요. 예, 일부러 안 쓴 겁니다. 레네토 딱 온 순간 저 손 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효드로하고 싸울 때 효드로가 설마 맨주먹으로 싸우겠어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한테 칼이라도 쥐어주고 싸우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네. 에이, 예. 상대의 수준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준이 안 맞는데. 네네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죠. 어, 그래도 뭐. 야, 너무 미안했는지 네네. 킬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예. 에, 안 되죠? 파이 구리 구리네요. 네네. 정말 구리 구리. 네, 정말 구리네요. 아, 기랑주 또 구리 구리. 네. 맛있다 구리. 당근 송 나와라 엘리카이저. 따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 도움사람우 도막사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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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살아요 근데 끝내네 도막사람우 그런데 도사람우 와 이거 끝났네요. 아, 뭐 이거 끝내볼까요 이제? 끝내세요. 아, 끝내세요. 아이 어어? 어? 아, 죽었고요. 포탑 포탑 파괴 시켰죠. 네, 반대편에 있는 포탑이 아래쪽에 있는 포탑 파괴 됐어요. 야, 힐 받고 도망가기. 아, 네, 완벽하죠. 더블킬 성공시키면서 모든 건 계획대로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아, 그럼요. 야, 대강하의 데미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아, 엄청나죠. 네. 황금 판테온. 황금 판테온. 네네. 저희가 판테온을 할인하는 날 네. 선보이려 했던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황금 왜? 판테온. 그날 테온을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 판테온. 그래서 판테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 테온이 이름이 판테온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테온이에요. 네, 못 팔았으면 못 판테온. 네, 못 판테온. 그렇죠. 근데 팔았기 때문에 판테온. 판테온. 아니면 재고테온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환불테온, 교환테온. 될 수 있었는데 팔았기 때문에. 네, 아쉽게도. 이 신지도 원래는 네. 맛이 되게 쉬어요. 먹어보면 저 독가스가 되게 쉬거든요. 그래서 신지드예요. 달았으면 단지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우면 매운지드. 쓰면 쓴지드. 쓴지드. 그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쉬기 때문에 신지드. 네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챔피언들 이름들 다 그렇게 정해진 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다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정글의 법칙에 김병 맛이니까요. 네. 굉장히 병 맛이에요. 네. 실제로 그 이 김병 맛을 마주하고 있으면 네. 굉장히 병 맛이에요. 네네. 코카콜라 막 병을 빨면 이 병 맛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유리병을? 개인적으로는 코카콜라나 맥콜병. 맥콜병의 병 맛이 아, 최고가 아닌가? 엄청나죠. 이제 슬슬 게임 끝내러 가볼까요? 아, 좀 끝내주세요. 상대가 너무 희망 고문이잖아. 상대방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어, 이렇게 해서 또 아래쪽 미니언 정리하고요. 그렇죠. 어, 푸시 또 이렇게 또 어, 글로벌 아, 어, 글로벌 창이 되니까 그렇게 죽어 가지고. 네, 라인 관리도 되네요. 아, 죽을라 그래. 죽을라 그래,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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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코르키? 안 되죠? 집에 못 가죠? 이러면. 집에 못 가죠. 또 포탑 때문에 주시고. 이야, 이거 테로 위치. 테로 기가 막히죠? 에이, 아, 이거는 뭐 맞아줘야지. 네, 그럼요. 와카 정도는 맞아줘야죠. 아, 그럼요. 아. 정도는
그거는 뭐 에이, 운명을 썼는데. 그럼요. 이렇게 멋진 퇴로 한번 보여드리고 전사하는 매너. 그렇습니다. 고시래. 역시 젠틀맨이세요. 아 그럼요. 마더파더 쿵더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팔았던 그 판테온이 아 이제 돌아옵니다.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꽝 꽝. 아 우리 또 팔린 태온. 그럼요. 판테온. 그냥 태온이 아니니까요. 판테온이에요. 판테온이에요. 아 어그로 다 끌어주고요 앞에서. 아 네. 다 죽이는 거죠 판테온이. 끌려오고 네. 뛰어주고. 왜 이건 이미 검증된 판테온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이건 뭐? 네. 여러분은 저희가 판테온이 할인되는 날 네네 바로 황금태온 그렇죠 자매품으로 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사실 저 판테온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100개당 하나씩 네네. 시장을 전해놔서 근데 저게 그냥 금이 아니에요. 도금이에요. 송창수처럼 아 진짜 도금이에요. 진짜 도금입니다. 네네. 순금 아니에요. 저희는 순금 가서 취급 안 해요.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그 묻어놨어요. 미네랄로 아. 묻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게임에서 찾아보시면 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게임에 가면은 미네랄 두 종류거든요. 황금 미네랄. 그렇죠. 네네. 황금 미네랄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을 제가 축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캐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금은 18K. 네. 굉장히 욕 나오는. 그렇죠. 미네랄이 뭐 자매품으로 타이거 JK 있어요. 정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은 뭐 우리 또 과략의 대명사죠. 쿨케이. 쿨케이도 있고요. 잘 지내시더라고요. 아니 뭐 방송 출연도 하시고 아 쪼였다 풀었다 뭐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음악의 적. 네 개인적으로 저희 1분씨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천하죠. 네 K 중에 역시 가장 큰 K는 과략 K죠. 그럼요 그럼요. 네네. 닥터 K 뭐 많지만 에 안 되죠. 안 되지. 뭐 슬슬 뭐 여유롭게 가서 창은 두 번 던져주면은 뭐 거의 게임은 끝났다고 여러분이 보셔도 아이 저거 저거 와디 있나 본데 나거 자식이 에이 아 거참 아 거참 그렇게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합류해서 야. 나도 뭔가 좀 해볼까 하는 타이밍에 이미 이제 저의 핵창을 맞고 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정말. 야! 미리 이렇게 야! 뒤에 있는! 국가게. 야! 뒤에 있는 악어가 맞고! 그럼요. 시름시름! 저 뒤에 체력 빠진 거! 자꾸 체력 빠진 거 보세요! 악어가 나 죽기 싫음! 에! 이것도? 바삭! 이야! 정신 못 차리네! 어떤 젤리가 정신 못 차렸어? 네. 알고 보니까 다른 젤리였어! 네! 아 이런 거는 바삭? 아! 정신 꺼, 정신 못 찾았다니까. 아, 정신 나갔어. 아, 정신 나가가지고 막 막 자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요. 머리 막 하면서 자해하고 있어요. 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네, 이렇게 죽여야죠. 그럼요. 네. 저게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벽에 머리 맞고 죽은 거예요. 자해한 거죠 자해. 네 자해한 거예요. 아 뭐 백도어도 뭐 AP라고 뭐 건물 공격 이런 거 있습니까? 이야 정말 그림 같네요. 죽었네요. 니달리 가른 척 하다가 싸. 이야 기본이죠. 너무 아픈데? 내가 저거 트패 옷 벗기면은 트패 온몸에 창암 200개씩 꽂혀 있어요. 그럼요. 엄청 맞아가지고 깊숙이 그것도. 그래서 예전에 그 얼굴에 막 바늘 꽂힌 애 있잖아요. 헬리오스.. 아 헬리오스래 이게 뭐지? 헬리오스래다 갑자기. 그 공포 영화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아 알죠? 걔가 핵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핵창 맞아가지고. 헬레이저 헬레이저. 죄송합니다. 헬레이저인데. 아유 가만히 계시네 헬리오스님. 아, 예,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헬레이저. 헬레이저가 뭐 얼굴에 막 바늘 꽂고 있잖아.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니달리 핵 맞아가지고. 그렇죠. 네. 아 뭐 자크 그냥? 아 자크도 꽂히겠네. 얘는 젤리라 더 아프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뒤에 있던 트피가 또 맞았어. 아 쉽죠? 한 번 더 맞춰볼까? 이렇게 대충 던지면은 다 맞아요. 다른 컨트롤에도 그냥 다 아 대충 맞아요. 아 싸 싸 싸 뒤에 있는 맞았죠?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트피가 맞았어요. 제가 봤어요.
얘를 노린 척 하다 뒤에 있는 애 또 맞았죠? 또 맞았죠? 계속 맞아요. 아이 도망가면서 쩔짝쩔짝 싸 아 맞았어요. 그럼요. 맞았어 맞았어. 그래? 야 도망 못 가지. 어디 도망가. 에이 어디 하고. 에이 너무 에이 반칙 너무 티났어요. 반칙 쐈어. 반칙 쐈어. 아 그럼요. 야 있는 거 알면서 괜히 일부러 들어가고 그래요. 티나죠. 저 대충 살펑도 안 썼잖아요 일부러. 아 그러니까 일부러 너무 그러신다. 너무 지구 평화를 생각하고 계세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럼요. 가끔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노벨 평화상 노린다. 아 그럼요 그럼요. 에이 다음 템 뭐 혹시 뭐 이런 템 가면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좋냐 가야죠. 좋냐? 네 좋냐? 또 우리 황금 니달리 한번 황금 니달리 가야죠. 알겠습니다. 도금 니달리로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원하시는 게 있다면 아 템 하나 팔아야죠. 도라님 팔고 사주세요. 갈까요 그냥? 팔면 뽑으되 도라님 팔아줘야죠. 네. 여러분 지금 막 안 되는 거 같죠? 못 살 거 같죠? 살 거 같아요. 삽니다. 왜? 저는 그냥 가만히 손만 놓고 삽니다. 삽니다. 제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연락 받았어요. 네네. 지금 입금되고 있습니다. 입금되고 있어요. 입금되고 있어요. 입금 완료. 됐다고 합니다. 부활하는 타이밍에 정확히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어 샀네 샀네. 그럼요. 이제 샀네. 그럼요. 이야 역시 네? 정확하게 입금했어요. 그럼요. 예. 김병마 씨의 동생이 그렇죠. 예.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입금하지 않으면 마포대교를 폭파시키겠다. 그렇죠. 네네. 바로 황금 니달리 점프팀에서 한번 니달리 한번 보여주죠. 아 바로 보여주죠. 보여주죠? 내가 너보다 부자라는 거 한번 보여주죠? 보여주죠. 황금의 제국에서 한번 보여주죠. 아, 점프팀에서 점프팀에서 이야 멋져요. 이럴 때마다 저 니달리 저 특패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빨리 마카오로 가서 도박을 해서 저 황금 특패가 돼야겠다. 신동환에게 연락을 하겠죠. 정환씨 자리 하나 내주시죠. 딱 이러면서 야. 그래서 특패가 카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요. 이 황금 니달리를 보고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한 병은 걸려야 돼요. 네네. 네. 그런 게 무슨 병이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신동환이 걸렸던 바로 그 병. 네네. 그 병 정도는 걸려줘야 마카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댕결, 댕결. 댕결. 그게 원래 브릿지 클랭크가 걸린 거예요. 브릿지 클랭크가 그래서 그냥? 댕결. 댕결. 그래서 댕결 걸린 아, 거예요. 댕결. 댕결. 빨리 댕결! 댕결. 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아, 그렇지. 니가 간다. 어디로? 중으로. 사실은 저 브릿지 클랭크가 네. 댕결하는 걸 보고 또 최연이 댕결되는 인지를 네 그렇죠. 야 그래서 사실 이게 아! 야 이거 아 안 되겠네. 어떤 아, 또 어떤 롤갤러가 정신 못 차렸어. 아 처리했습니다. 아 정말 노답이네 진짜 노답이네. 아 이런 애들 때문에 에코준 동준이 형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기분 상해서 아이 사, 아 기분 푸세요. 기분 푸세요. 아 진짜 기분 푸세요. 황금 한번 보여주시죠. 아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게 뭐야. 황금 한번 보여주세요. 어 보여드릴까요? 아 보여주세요. 대놓고 제 앞에서 딱 빙빙의 격차를 느끼게 해주세요. 아 야 야 야 저 반긴 그 황금 니달리 보고 만든 게 퓨마예요. 아 그럼요. 퓨마 상품과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 예술 점수 10점 만점에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금메달! 금메달! 창단의 천 던지기 이어서 네네. 리듬 체조까지 석권하신. 그럼요. 소년제 기다려라. 연재야, 이거 보고 배우란 말이야. 황금 공굴리기, 공굴리기 하란 말이야. 야! 그냥 뭐, 이건? 아, 황금이 여기저기 그냥 엘도라도예요? 예. 엘도라도야. 아, 황금의 제국이 지금 뭐, 고수 섭외 필요가 없어. 그럼. 지금 판테오냐고 니달리 섭외해야 돼. 섭외해야 돼. 가자 황금의 제국으로. 야. 아 그럼요. 아 대천살풍 따위는 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남자는 황금이죠. 에. 네네. 마무리. 도금이지만 괜찮아요. 아 경기 마무리. 아 그럼요. 예술 점수 10점 받으면서 깔끔하게 100점 마무리. 100점.
100점. 100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점 네. 여러분 니달리 보셨죠? 이런 챔프입니다. 그럼요. 저 변신도 하고요. 보면 알겠지만 쿠거 풍부. 아 쿠거 한번 변신해 주시죠. 쿠거야? 너 쿠거니? 앉아. 손. 아 돼지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쿠거야? 꿀꿀해봐. 돼지 이거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쿠거. 쿠거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쿠거. 쿠거. 쿠거 맞아? 덜 떨어졌어. 쿠거, 쿠거 맞아? 자 넘어가봐.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돼지폼이야. 아직 6레벨을 못 찍어서. 아 사람 다 다시 아, 다시 다시 온 겁니까? 사실은. 어 다시 온 겁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확실히 그 머리가 크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많이 기우는 감이 있어요. 네네. 그 사실 네? 머리 얼굴 좀 어떻게 해봐. 아 그 무게중심이 약간 앞에 있어요 지금도. 아, 아, 예, 아, 예. 아유 괜찮으십니까? 아예 그럼요. 아유, 정신 차리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배를 찌웠다. 그런 소문도 있죠. 아, 네. 설득력 있어요. 아, 점점 맞아가고 있습니다. 무게 점점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엉덩이도 제가... 좀 끼치우셔야 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 그렇습니다. 1등급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점 안돼서. 1등급에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싸게 팝니다. 도금. KS 마크. 네. 광석. 광석. 네, KS 마크. 그렇습니다. 그 광석을 캐러 갔다가 네. 금을 캐서. 그렇죠. 그래서 된게 황금 니달리. 여러분들 뿌듯하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상품 여러분께 정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뿌듯하네요. 저도 뿌듯하네요. 네. 여러분도 해보세요. 황금 니달리 지금입니다. 상대 멘붕을 유도할 수 있어요. 바로 구입하세요. 바로 구입하세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나주평야 나주평야에서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세요. 벼를 깎으세요. 벼보춤을 추면서 당근 캬 밀림의 여전사 니달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니달리. 보이지 않는 척도 돌아가는 척도 넘어져도 방심하지 마라.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움직여도 소용없다. 여기도 폴짝 폴짝 폴짝. 환상적인 백두어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이소. 우사인 볼트 꺼져. 늑대의 코스프레까지. 니달리 없다. 인간과 크고 두 가지의 재미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